또 돌아왔습니다. 올영 세일. 이번 올영 세일에서도 지난 세일 추천템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구성 상품이랑 기획 세트들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채널 고정!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 V라인 괄사 기획 세트입니다. 짜르란! 이렇게 이번에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랑 괄사가 기획 세트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왔는데요. 이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한참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클렌징 제품 아예 싹 다 바꿨을 때 피부과에서 클렌징 오일이랑 밤처럼 유분기 있는 제품 말고 클렌징 밀크 로션같이 저자극이 제품 쓰라고 하셔가지고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 이거 진짜 주구장창 잘 썼는데 얘가 진짜 자극이 없어요. 무자극 보습 클렌징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콩 단백질 보습막이 들어있어서 클렌징 후에도 굉장히 촉촉한 보습감이 들고 피부자극 제로 무자극 클렌징 임상이 완료가 되었대요. 3년 연속 올리브영에서 1등 한 클렌징 제품이고 2023 올리브영 어워즈 클린 뷰티 트렌드 부문 수상 제품입니다. 사실 클렌징 밀크고 저자극이다 보니까 폐정력도 좀 그만큼 덜한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1년 이상 꾸준히 썼을 때도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고요. 사실 눈 마스카라 같은 건 잘 안 지워지니까 이것만 따로 리베나의 리무버로 지우고 베이스나 나머지 메이크업 잔여물, 미세먼지, 노폐물 이런 거 다 말끔하게 세안이 됐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획 세트에서는 지금 자, 열어볼게요. 클렌징 밀크 쩌라란 이렇게 들어있고 리필도 들어있어요. 리필 웬일이야. 100ml짜리 리필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괄사 이 메이크프렘 V라인 괄사를 같이 제공해줘요. 저는 이 괄사를 클렌징할 때 안 그래도 클렌징할 때 쓰거든요. 저는 세안할 때 얼굴 미끌거리니까 하기 편하잖아요. 괄사 해가지고 클렌징할 때 잘 해주는 편인데 뭔가 휴대도 되게 간편한 플라스틱 느낌인데 막 마냥 가벼운 그런 플라스틱 느낌은 아니에요. 쓰기 좋습니다. 약간 뭔가 발바닥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이런 굴곡진 부분이 있고 파레트같이 생긴 타입의 괄사예요. 클렌징도 할 수 있고 매끈한 라인을 위한 마사지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정말 놓칠 수가 없는 키트인 것 같고요. 다음은 라니즈 크림 스킨 1 플러스 1 기획 세트. 얘도 역시나 올리브영 스킨 1위 제품. 아니 이번에 올영 세일 제품 기획 세트들 중에 제가 평소에도 그냥 너무 잘 쓰고 좋아하던 제품들이 아주 잔뜩 있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요. 아 근데 진짜 라니즈 크림 스킨은 진짜로 제가 옛날에 막 올렸던 막 환절기 때 막 관리하고 피부 보습 챙겨주는 법 막 브이로그 이런 것들에서 정말 주구장창 쓰는 걸 이미 한동안 보여드린 적 있는 제품. 진짜 저한테는 크림 스킨이 진짜 잘 맞거든요. 정말 얘만한 보습력이 없어요. 크림 스킨이 크림 성분을 스킨 형태로 만드는 걸 굉장히 안정화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크림을 녹여서 만든 스킨 제품이라서 피부 속 깊숙이 흡수가 되면서 보습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속건조를 진짜 잘 잡아줘요. 제가 속건조가 진짜 심한 편인데 가뜩이나 지금 겨울철이고 요즘 또 너무 춥잖아요. 라네즈 크림 스킨이 진짜 일반 스킨 대비 5배 높은 보습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속건조를 진짜 잘 잡아주고 전 찹토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걸 한 3번 이상 계속 얹어줘요. 아니면 미스트 있죠. 미스트 공병 같은 거에도 이 크림 스킨 담아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속건조 잡아주고. 아무튼 이 기획 세트도 진짜 알짜배기인 게 또 까봅시다. 크림 스킨 본품이 들어있고 짜라란! 요건 진짜 최초로 본품 용량이거든요. 본품 용량? 170ml짜리 본품 용량을 증정해주는 세트가 최초로 기획이 됐대요. 그래서 본품하고 리필까지 크림 스킨을 두 번 쓸 수 있는 이런 어메이징한 기획. 이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 3개는 쟁여놓고 싶네요. 진짜로. 크림 스킨 I love you.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스킨케어 라인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리온의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일리온 제품도 정말 저자극이죠. 이 제품은 민감해진 피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정해주는 로션인데 안에 특허받은 세라마이드 캡슐이 민감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피부 자극지수 제로, 8가지 특정 성분이 무첨가되어 있고 독일 더마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 민감 피부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요. 향도 없어요. 무향에 비건 인증까지 받은 로션. 진짜 냄새가 없습니다. 이게 발랐을 때 끈적이는 잔여감이 없는 게 진짜 좋거든요. 진짜 딱 기본에 충실한 무자극 로션 느낌. 과한 진정 성분도 없고 정말 피부를 가볍게 진정해주고 너무 리치하거나 오일리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산뜻 촉촉한 깔끔 마무리 그 자체.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생긴 게 바디로션 같기는 한데 용량이 크잖아요. 바디로션 같이 생기긴 했는데 실상은 그냥 로션. 아무데나 발라도 됩니다. 뭐 바디에다가 발라도 되고 사실 얼굴에도 굉장히 착 붙인 그런 로션입니다. 바디에도 발라도 되고 얼굴에도 발라도 되고 저자극 무자극 얘도 아주 그냥 1위 제품이에요. 1위 제품. 3년 연속 올리브영 1위 로션. 12월 올영 어워즈에도 참여하는 올영 세일 기간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로션입니다. 일리윤? 일리윤. 다음에 또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굉장한 꿀템 믹순의 콩크림입니다. 사실 믹순 하면은 그 콩 에센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에센스이긴 한데 사람들이 에센스보다 피지 잡는 용으로 많이 쓰시는 그 에센스인데 한 10분에서 15분 많게는 20분까지 콩 에센스 듬뿍듬뿍 짜가지고 얼굴에 그냥 이렇게 클렌징 오일 바르듯이 이렇게 롤링해주면 피지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뽁뽁뽁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쾌감이 좋은. 그래서 그 콩 에센스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람들이 콩크림은 그렇게 콩 에센스처럼까지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콩크림도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콩크림을 더 추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콩크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겨울철에는 건성분들만 건조한 게 아니라 지성분들도 건조하고 복합선도 건조하고 웬만하면 거의 다 건조한 그런
좋은 계절이잖아요. 제가 제형이 정말 신기해요. 얘도 그 믹순 콩 에센스와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미끄덩미끄덩 하는 약간 이렇게 물풀 같은 이렇게 점성이 살짝 느껴지는 재질의 크림인데 요거를 바르면 보습감이 진짜 너무 촉촉해가지고 건조함을 싹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얼굴에 기름기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요거를 기름기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잘 맞았고 보습력도 아주 좋고 막 무겁거나 너무 막 오일리한 그런 느낌도 아니라 적당히 보습감만 촥 채워주고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요즘 마무리 단계에서 잘 쓰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쓰기 굉장히 좋은 크림인 것 같아서 얘도 아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토코보 립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전에도 몇 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토코보 립 마스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입술에 이거를 듬뿍 얹어두고 다음날 자고 일어난 다음에 휴지나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입술을 한번 샥 닦아주면은 밤사이 뿌른 각질들이 스르륵 하고 그냥 이렇게 닦여서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입술이 그냥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 입술처럼 아주 말랑말랑말랑 각질 없이 촉촉촉촉촉해진답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이제 립 마스크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립밤처럼 발라주셔도 되고 립 메이크업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광택 내는 용의 립글로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방면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디자인도 이렇게 꿀단지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토코보 립 마스크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살짝 색조 제품들로 넘어가 보자면요.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라인들. 최근에 립 펜슬 제품 시딩도 많이 받기도 했고 립 펜슬도 하도 유행이니까 이것저것 브랜드 제품도 많이 써봤는데 클리오 립 펜슬들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오토 립 펜슬도 좋긴 좋은데 저는 뭔가 이렇게 펜슬의 정교함이랄까? 끝이 약간 뾰족할 때 정교한 디테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깎아 쓰는 게 귀찮다고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깎아 쓰는 게 좀 재밌어요. 스각 스각 스각.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펜슬들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발색도 굉장히 잘 되고 뭔가 너무 고정력이 없진 않으면서도 너무 뻑뻑하진 않은 질감이 적당히 딱 부드럽고 보송보송해가지고 입술 라인 그릴 때도 굉장히 편하고 색도 아주 잘 뽑았고요. 1번, 2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베이스로 깔기 좋은 이런 뭔가 피치피치하고 누디한 그런 립 베이스 용이라면 3, 4, 5 뒤쪽 컬러들은 약간 좀 구각이나 입술 윗산 아래 이렇게 약간 음영 디테일을 잡아줄 때 쓰기 아주 좋은 그런 어두운 컬러들이라서 네 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립 관련 제품들 추천합니다. 짜라란.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 토니모리에서 또 이렇게 제품을 전 제품 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더 큰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장에 디프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예쁜 패키징으로 보내주셨는데 얘네가 뭐냐면 그 게리 틴트 라인들 있죠. 또 게리 틴트 라인들에서 나온 신상 제품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유행했잖아요. 탕후루 촉촉 립 플럼퍼 글레이즈 밤 이런 거. 얘도 이렇게 약간 글레이즈 밤인데 입술에 바르면 약간 도톰하게 탕후루 설탕 묻힌 것처럼 입술을 슈가 코팅해주는 느낌의 그런 글레이즈 밤이거든요. 워터리 포밀러 하고 주름 사이사이 빈틈없이 녹아들어가지고 코팅막을 약간 형성해줘요. 그래서 오랜 시간 광택과 요 색감이 유지가 되고 입술에 닿자마자 굉장히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에요. 플럼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끈거리고 뜨겁고 따갑고 살짝 자극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쿨 플럼핑 효과라서 아프지 않고 약간 오히려 화하고 시원한 느낌? 아프고 뜨거운 느낌이 안 나는 플럼핑 글레이즈 밤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1호 로지퓰에는 싱그럽고 우아한 로즈 다발을 곱게 갈아 만든 뉴트럴 로즈 컬러라고 하고요. 베리플럼은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조화롭게 섞어서 디엠의 저린 뮤티드 베리 컬러라고 합니다. 3호 핑크 슈가는 새콤한 딸기와 달달한 슈가를 블렌딩한 쿨톤 저격 핑크. 4호 토피 애플은 당도 높은 맑은 레드 사과 플러스 영롱함 가득한 시럽을 뿌린 뉴트럴 애플 컬러. 5호 코랄 피즈는 달콤한 살구를 생기 가득한 코랄을 숙성시킨 웜톤 저격 컬러랍니다. 다양한 호수의 컬러들이 있고요. 얘네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20% 할인. 그 다음 오트 있죠? 오늘의 특가 올리브영 오늘의 특가 조금 더 핫하게 조금 더 어메이징한 프라이스로 겟할 수 있는 오트 30% 들어갑니다. 언제? 11월 30일에 해서 토니모리 신상 도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네들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제품들인데 라운드어라운드 편백 클린 스프레이. 편백 클린 스프레이 제가 두 가지 냄새를 두 가지 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코지 블랑켓이라는 자꾸 냄새를 코지 블랑켓이라는 향이고요. 하나는 편백나무 숲이라는 향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스프레이 탈취제? 그런 느낌이죠. 저는 보통 얘를 침구류에 많이 뿌려요. 분사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되거든요. 분사도 엄청 많이 돼요. 많은 곳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촥 이렇게 촥 침대나 베개에다가 뿌려주고 자면은 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 기분도 좋고 그냥 집안 곳곳에다 이렇게 칙칙 뿌려도 되는 멀티 타입. 약간 이게 편백 클린 스프레이라 그래가지고 편백나무 숲색관 그런 컨셉으로 나온 약간 숲 풀풀 포레스트 포레스트 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땐 코지 블랭켓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담요 뭔가 섬유유연제 향 이래가지고 코지 블랑켓 향이 조금 더 제 취향일 줄 알았는데 편백나무 숲 향이 진짜 제 취향이에요. 근데 이게 편백나무 향인가? 저는 이게 편백나무 향인지 모르겠어요. 편백나무 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우디하고 뭔가 스파이시한 그런 나무향일까나 싶었는데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그냥 산뜻하고 뭔가 러블리한 사과꽃? 뭐 그런 향이 나요. 제 기준. 제가 그런 향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달달하고 약간 뭐라 이렇게 상큼 프레쉬한 편백나무 향 요거 향 진짜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 친구들이 제 집 놀러 갔을 때도 침대에서 딱 요 냄새가 나니까 어? 뭐 이거 뭐야? 무슨 냄새야? 너 방에서 되게 좋은 냄새 난다 이랬거든요. 요거였습니다. 요거.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온 올영 세일 추천템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소개해드릴 제품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 추리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요. 제가 더보기란에 할인 프로모션이랑 뭐 링크랑 자세한 거 디테일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뜰 쇼핑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